일단은 사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슬로우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신기하다. 이게 슬라이드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이렇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쪽에서 뭐가 엉켜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만약에 고객께서 드라이버 설치하고 나서 그랬다, 드라이버상 문제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바이오스 화면이거든요. 롬 바이오스 화면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윈도우 구동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좀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업데이트 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버린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고 게임도 다 정상적으로 끝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하다가 업데이트 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GCC 하고 나서 그랬다. GCC 했으면 일단 드라이버 세팅했을 것이고, 예, 전부 다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이 됐을 네, 맞아요.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네. 조금 난해하네요. 일단은 M.2부터 하나하나 좀 제거를 좀 아, 해보고, 네. 바이오스도 다시 네네. 9버전으로 돌릴 수 있으면 9버전으로 한번 돌려보고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고객분이 M.2가 또 중국산 M.2라고 네, 하시니까 맞습니다. M.2를 직구산. 한번 예, 네. 빼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좀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해서 맞아요. 예. 바이오스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 했는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알리에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킹스펙 직구로. 네. 그때 한참 저게 가성비 좋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네. 킹스펙. 네, 킹스펙. 용량은 얼마나 돼요? 1테라입니다. 1테라요? 네. 다시 켜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에 그냥 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RGB 색깔이나 바꿔봐야 되겠다 했는데, 클릭을 했는데, 거기 업데이트가 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 봤더니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전체 클릭해놓고 업데이트 누르고 나가서 됐다 했는데, 네, 이제 이 사단이 났습니다. 화면이 안 뜨네요. 이거 메인보드 안 나오네요. 지금 반응은 하거든요. 어. 지금 넘누근 먹어요. HDMI에서 DP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저도 DP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동일한데요. 카드를 빼니까. 저는 SSD 쪽보다는 네. 제 느낌상 라이저 케이블 있잖아요. 네네네. 라이저 케이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어. 일단은 라이저 케이블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 네네. 얘를 바꾸려면은 또 떼야 되는구나. 아, 라이저 케이블 때문에 아까 그 영상도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의심을 하자면 뭐 끝도 없어서 사실, 예. 그쵸. 근데 지금 일단 화면이 안 떠서요. 맞아요. 예. 뜨네요. 그러네요. 라이저 케이블 바꾼 오, 거거든요? 지금 화면도, 화면도 바로 넘어갔죠? 네,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M.2를 뺀 상태예요. 네네네네. 바로 넘어가죠? 어, 그쵸, 네. 네, 이건, 이거 잡았, 그렇네요. 그죠? 여기 상태에서 다시 고객분 M.2 다시 네. 꽂아볼 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어차피 요거는 사실 슬레이브로 네, 놓고 슬레이브로 고객분이 놓고, 하나 네. 더 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작업은 하긴 할 텐데 네. 일단 원위치. 네, 원위치 한번 네. 해보고 테스트. 네. 네. 근데 그럼 라이저 케이블 분량은 사실 고객분 아까 GCC 드라이브 세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운대가 우리가 아들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그냥 템포가 딱 맞았던 거지. 사실 GCC 때문에 라이저 케이블이 분량이 낮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라이저 케이블 중간에 쓰다가 분량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럼요. 사용하다 고장나기도 하는데요. 아니, 케이블이다 보니까 단선이나 그런 게 없으면 망가지지 않는 거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사용하다 고장날 수 있습니다. 자, 고객분이 가져오셨던 M.2, 아까 킹패스트? 킹스펙. 킹스펙. 네, 그거 지금 다시 장착했어요. 네. 한번 다시 켜볼게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어, 바로 들었네요? 네, 올라오고 네. 넘겨볼까요? 네. 바로 넘어가네요. 그죠? 네네. 아까처럼 막 천천히 수술 뭘 없어요. 네. 슬로우 슬로우로 안 넘어가죠? 바로바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AS 받으셔서 네. 교환 받으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요렇게 세트죠? 뭐, 얘, 세트 쪽으로. 얘 따로, 얘 따로예요? 따로따로일 거예요. 아, 그럼 얘만 교환 받으시든지 네.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괜찮네요. 바로 넘어가네요. 그럼 지금 라이저 케이블 따로 별도로 구매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요. 네. 이거 구매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좀 길어요. 기존에 고객분이 사셨던 것보다 근데 10% 정도 뭐 되고. 정리만 되면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길이가 30cm짜리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보이지 4일 동안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어차피 네네. 4.0이긴 하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4.0에다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냥 제가 이걸로 쓰겠습니다. 일단 오, 고객분이 오, 말씀하셨던 좋네요.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라이저 케이블 불량이다. 아.
네. 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딱 그 와중에 라이저 케이블의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이 드라이버 세팅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적인 문제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롬바이어스 화면에서 오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때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박경님의 유튜브 영상을 켰거든요. 네네. 대표님 걸 켰는데 화면이 반이 깨지면서 네.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라이저 케이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죠. 네, 이게 아마 아까 송출 불량 같은데 영상이요. 어, 케이블 불량일 수 있죠. 네. 아우 자.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고객분 마저 하시려고 네. 했던 거 네, 일단 저 중국산 재료를 뒤로 놓고 포맷을 하고 지금 삼성 거 사오신 거 웬디 웨스턴 디지털 하고 850 엑셀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를 지금 메인으로 잡고 얘가 아까 방열판 끼신다고요? 메모리 방열판 이거를 지금 보면 커버만 돼 있거든요. 방열판만 돼 있는데 이게 RGB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RGB인데 네. 제가 리드쿨 거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얘도 방열판이긴 한데 방열판인데 RGB가 안 돼요. 논 RGB라서 네, RGB 되는 방열판으로 바꿨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더미룸 꼽아가지고 풀뱅크로 좀 만들어 보려고. 아. 멋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는 또 아까 그 중국산 킹스팩 방열판입니다. 네. 밑에는 방열판이 없어서 아 그럼 이걸로 가려주는 걸로. 네. 얘는 나중에 고무가 사가서 끊어지기도 하니까 아, 그건 네. 참고로 알고 알겠습니다. 계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M.2 바꾸고 네. 얘를 C로 놓고 쟤를 D로 놓고 메모리도 RGB 방열판으로 바꾸고 네.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표님 영상 보면서 아 이런 고장 증세가 있구나 하고 웃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가만두고 있는 컴퓨터가 왜 망가질까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도 가만뒀는데 망가질 정도면 아니 이건 쓴지가 꽤 됐어요. 아, 네네. 지금 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픽카드도 네. 3080이잖아요. 아 사용하시던 거예요? 네 하던 거를 아. 예, 업그레이드하면서 아. 다시 꼽은 거죠. 아 그러시고 보니까 좀 됐죠. 아, 그냥 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죠. 네, 네. 제가 좀 먼지 청소 자주 하니까. 아 이게 자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너무 자주 하셔도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냥 뚜껑 열 때마다 한 번씩 불어주고 네, 딱 여름 전에 딱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회사들은 좀 좋은 거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 회사들이 좋은 펜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서 청소를 너무 자주 하셔도 좋지는 않다. 저는 안 써봤는데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 SK 하이닉스 칩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SK 네. 하이닉스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지난번 영상 제가 대표님 거 영상 시청했을 때 제가 안 써서 모르는 거지. 그분도 본인께 하이닉스라고 말씀하셨는데 A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저도 네, 하이닉스 칩을 쓰나 봐요. 제가 안 쓰는 거라.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라이젠들이 아니죠. 네, 맞아요. 진짜. 90년대 막 2000년 초반 이럴 때의 라이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동네 매장에서 사면 아직까지도 라이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라이젠을 안 하는 이유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생각하는 거죠. 아, 옛날에는 좀 그랬으니까. 근데 라이젠이 요즘에 많이 찾으실 텐데. 안 쓰시는 분들은 또 맞아요. 동네 장사니까 그냥 네. 우리 라이젠 안 해요. 이러면 끝이니까. 제 주변 사장님들 중에서도 라이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라이젠에 약간 문제가 되거나 약간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들고 오세요. 아 역시나. 잘 모르니까. 그쵸, 왜냐면 취급을 안 해봤던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라이젠 처음 써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 같은 보통 게임을 주로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가성비나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인텔로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네. 작업은 잘 됐고요. 지금 네. 제가 테스트 삼아서 CPU 온도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시네벤치 최대 온도 80도 네. CPU 라이젠 7600 네. 이상 없고 네네네. 고객분 요청하신 대로 메모리 4개 다 꽂아놨고요. 근데 보시면 아실지 모르는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약간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있지 않고 네. 살짝 옆으로 누여 있어요. 아. 이 펌프 호스 있잖아요. 네네. 걔가 메모리 쪽으로 약간 넘어와요. 아. 근데 이거를 AMD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네. 브라켓이 이렇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6시 방향으로 되면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낄 텐데 그게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얘가 약간 옆으로 누여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옆으로 좀 당겨져 아, 네. 있다. 네네. 요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RGB는 아까 보니까 흰색으로 해놓으셨길래 네, 맞습니다. 네, 제가 GCC 가서 RGB 퓨전에 들어가가지고 아. 흰색으로 다시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 항상 흰색이 가장 흰색이 제일 무난하죠. 제일 빠져, 제일 무난합니다. 네, 제일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아, 예. 와.
드디어 다시 돌아왔네요. 기본 드라이버 세팅은 다 해놨으니까 아, 네, 나머지 유틸만 고객분께서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딱 맞네요. 좋네요. 다른 거 뭐 또 특별히 또 뭐 여쭤보실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워낙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모델이라. 아, 네. 네. 아, 그리고 네네. 갤럭시 그래픽 카드는 네네. 5V RGB 연동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아, 제가 네네. 알기로는. 네. 여기 보시면 전원부 옆에 흰색으로 단자 조그만한 거 하나 보이세요? 예, 예, 네. 그 케이블 있을 거예요. 네. 그 케이블로 동일하게 5V 연결하시면 네. 그래픽카드도 같이 연동 됩니다. 갤럭시는 아. 돼요. 아. 네. 그 케이블 안 꽂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 가셔서 케이블... 그거 꽂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5V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어디다 꽂으면 될까요? 지금 네. 이 5V 얘들이 전부 다 뒤에 보니까 그 데이지 체인처럼 네. 연결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마지막 단자에다가 또 꽂으면 되죠. 아 그럼 남아있는 곳에다가? 항상 인아웃 되니까 네네네. 아웃이 하나 있으니까요. 네네. 아웃에다가 하나 꽂으시면 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도 같이 바뀝니다. 전용 익스트림 네. 그걸로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RGB를 했거든요. 아 갤럭시는 5V 그렇죠. RGB 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걸로 딱 꽂으면 같이 연동이 돼요. 어, 박스 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같이 연동돼서 네. 편해요. 연동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또 특별히 또 궁금하신 거? 네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떴거든요. 네. 오, 속도 빨라졌습니다. 와. 아, 만족하시면 좋죠. 아우, 대표님 최고입니다. 아니, 제가 진짜로, 뭐. 진짜로. 아니, 제가 뭐라.